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콩밭이 알려. 자, 본 토론은 재열 제이 커플의 가장 많이 다투는 주제, 술과 게임. 과연 누가 더 잘못하는 걸까? 누가 더 잘못하는 걸까? 거짓말 지금 24시간 취한 상태라니까? 그럼 저희가 보자. 그만둘까? 이걸로 하도 대립도 많이 되고 다투기도 많이 돼서 이걸 오늘부로 이제 끝장내고 끝장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이 나쁘다에 일단 정재열, 게임이 나쁘다에 강재희 패널, 그리고 박현서 베스트 프렌드 이제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누구요? 여기 보이면 판사라고 있죠? 네. 네, 판사분이 한 분 오실 거예요. 네, 전문가분이 한 분 오셔서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더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주실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한번 모셔볼게요. 진짜 오시나 봐. 엄마 구독자 넘은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 진짜. 이분 이제 재열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에 판사님으로 오셨어요. 인사 한번 드리세요. 두 커플, 커플인 건 아니죠. 재열, 제이, 공정한 배심원이 한 명 있어야 되겠다, 이 판사가. 판사님, 소식으로 한번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족이라고 저의 편을 부리지 말고 오늘 공정하게 한번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지는 거 눈을 안 마주치세요. 인사 한번 드릴, 인사 한번 하세요. 누가 이길 것인가? 뭐 끝장 토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되게 재밌네요. 네. 무슨 일이야? 네. 네, 정재열 씨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오늘의 토론의 이유는. 네, 일단 저 소개하기 앞서서 네. 일단 미리 예, 손 조치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오늘 어머니 앞에서 네. 며느리는 알코올 중독자다.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 아! 걱정해서 풀려주시면 안 돼요. 자, 제이 씨. 네, 일단 저는 어머니랑 네. 굉장히 네. 약주를 같이 즐겨했던 사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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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판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자, 일단 게임이 낫다, 술이 나쁘다의 정재열 씨부터 가겠습니다. 뭐 이 토론 주제 자체가 저는 동일선상에서 다뤄야 될 주제인가 싶어요.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네. 질환명 알코올 중독, 영문명 알코올리즘이라는 네. 질환 등재가 되어 있어요. 질환이다. 병이다 이거죠. 네. 네. 게임 중독이 병입니까? 네. 게임 중독은 병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성격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네. 두려움이 많고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면 마음은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 네. 갑자기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평소에 제이씨는 전혀 그러지 않지만 네. 술만 들어가면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안 받으면 쓰레기. 진짜 쓰레기, 리얼 쓰레기. 인정. 그냥 간다고? 이건 뭔데? 정재 개쓰레기 새끼.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살고 싶냐? 정말 한상이가 저희 어머님이신 분 앞에서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 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열 개쓰레기 새끼 그렇게 살고 싶냐? 네. 이렇듯 알코올 의존증은 질환적인 이런 모습들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
자, 그러면 술이 낫다, 게임이 낫다 치게 강재희 패널 먼저 뭐 의견 또 한 번 주실 거 있나요? 아, 일단은 저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는데 알코올 중독을 제가 말씀드리면 알코올 중독은 거듭되는 음주로 직장이나 학교 등에 빠지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 그리고 가족에 제대로 해내지 못함 해당되지 않고요. 대표님, CEO님, 센터 이만까지 오신 분이 자고 하시는 거예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 그러니까 제이 씨 입장은 적당히 마신다.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라는 상태예요. 재열 씨는 알코올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봐요. 술 자체를 굉장히 악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술은 굉장히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에 안 좋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재열 씨가 옛날에 항상 말했어요. 너가 건강만 괜찮으면 마음껏 술을 마셔도 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건강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다 정상, 간 수치 다 정상, 대장 매우 건강. 5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저는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게임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오히려 게임이 안 좋다. 오히려 게임이 건강에 안 좋지. 지금 재열 씨를 보시면 재열 씨 배를 뭐 봐도 그렇고 재열 씨가 항상 요즘 목이 아프다, 어디 아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아프구나. 눈도 아프다 그러고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굉장히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니까. 네. 다음 의견 주세요. 여러분들 이 한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맥주를 30캔은 마셨지만 알코올 중독은 아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일단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알코올 의존증에 있어서 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깨끗했다, 너가 건강하면 된다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과도하게 먹었을 경우에 이제 비만이나 외적인 기능에도 이제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외적 기능 거의 마비 단계에 가로선이죠? 이 사진을 보고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가? 저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장기 속만 깨끗하다고 해서 괜찮은 걸까요? 정말 이게 안 아픈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일단 저 사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부러운 상태고요. 저는 지금 오히려 살이 빠지고 잡채는 살이 찌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제가 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튜디오 댓글에 최근 댓글만 봐도 재현이 언제까지 예뻐지실 건가요? 라는 댓글이 많은데 재현 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더군요. 언제까지 까매지실 건가요? 이런 댓글은 종종 봤습니다만 실제로 입술이 되게 까매졌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신다고 막 약도 사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아니요, 어머니는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세요? 어머니가 여태까지 들었던 걸로 인하면 의견이 좀 어떠세요? 저요? 네. 진짜로 솔직히 말씀하시면 제가 게임 중독도 그렇고 알코올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봤던 사람도 많은데 게임 중독은 진짜 유명해요. 게임 중독이요? 와이프가 애를 놔도 PC방 가서 한 달을 뭐 안 지가 안 들어. 그런 사람 수도 없고 애도 아니 있다.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리고 뭘 먹질 않으니까 진짜 말라서 이렇게 막 남자가. 얘 너무 잘 먹는데. 그러니까 그게 미친 거지. 그럼 미쳐. 알코올 중독은. 속이 쓰는 데도 소주를 먹어. 그 먹으면 속이 안 쓰리다 하면서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기지 도가 지나치면 안 되니까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제이 씨는 두 번 술을 먹었는데 둘 다 골아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잖아요. 나도 잤는데.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사랑. 오케이.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자기 자신은 알코올 중독 사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 삼성병원에서 또 저를 얻어왔어요. 자기가 알코올 의존증인가 자랑도 할 수 있는 문항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1번 대답을 해주세요.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0. 전혀 안 마심. 1. 월 1회 미만, 월 2, 4회, 주 2, 3회, 주 4회. 어디에 속하시죠? 주 4회요. 최고점에 일단 좋겠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어머니가 모르신 것 같아서 주 4회 이상. 아니 8회. 8회. 네.
하루 두 번 마실 거 거의 모르실 것 같아서. 2번.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번 정도 마십니까? 소주 7, 9잔 이상. 네. 맞나요? 그 매일 그렇게 주 8회를 그렇게 마시진 않아요. 소주 7잔 정도는 먹죠. 7잔은 먹겠죠. 예, 최고점이고요. 한 번에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네. 주 1회. 주 1회? 네. 3점? 네. 최고점 바로 아랫단계고요.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 없어요. 두통 깨진 거 생각 안 나세요? 아, 네, 있었다. 네, 최고점이죠? 있었다. 친척이나 친구 의사가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당신에게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친척? 아, 있어요. 아니,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당첨했어요. 진실. 이렇게 간단한 자가 테스트만 해도 이미 네. 어느 정도의 음주 사실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저 똑같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자가 대답법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없으면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예스. 실제로 재열 씨 가다가 네. 핸드폰이 꺼지잖아요. 네. 뛰어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가져가, 무조건 가져가. 네. 내가 만약에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예. 유튜브로 게임 관련된 영상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본다. 아, 나 아직 그런 눈물을 했어. 왜요, 왜요, 왜요? 아, 그게 아니라. 예. 왜 눈물을 제가 말 걸어서도 될까요? 예. 네. 오동현 기자님이 발제한 그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네. 최근에 국민의 10명 중 7명이 게임을 한다. 예. 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높아졌다. 동물의 숲 열풍.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달랜다. 예. 네. 저는 이 코로나 블루 시기에 이 우울감을 단지 스마트폰 게임이라는 어떤 치료제로서 어떤 뭔가 마음의 치유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잠시만요. 울컥했나봐요. 그 중독 현상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차라리 우울증에 걸리겠다? 예. 어머님은 아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그런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게임하고 뭘 내릴 것 같은데? 맥락을 치세요. 이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이 있었기 네. 때문에 후에 절대 안 넘어가세요. 네. 네. 다음 또 의견 진실해주세요. 네. 네. 다음 또 의견 진실해주세요. 아, 저는 사실 네. 상관없어요.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는 건 상관없는데 사실 상관은 없다. 네, 상관없어요. 다 이해해 줄 수 있다. 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열쇠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재열 씨가 근데 네. 시트콤이나 네. 뭐 영상 게이트 브이로그 영상에 보면 네. 스톱 때도 없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로 죽는다 한다? 네. 실제로 이거는 여름휴가 하루에 일어나는 네. 자, 술 마실 때 핸드폰 들고 있죠? 밥 먹을 때 핸드폰 들고 있죠? 그 기차 핸드폰 들고 있죠? 수영하면서 핸드폰 들고 있죠? 자,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네. 네. 결과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같이 있는데 계속 핸드폰만 하는 것 같네요. 너무 서운할 듯. 재열 씨의 이미지가 너무 핸드폰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 오히려 재열 씨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네, 재열 씨를 위해서 저 또한 사실 뭐 앞에 거칠애들 사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저도 제이 씨를 위해서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 상태로 음주를 계속하면 길거리에서 객사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객사한 진동을. 아, 또 어머니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쉽지 않을 텐데. 저도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연우 때와 같이 술에 취한 제이 씨가 네. 저를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네. 업고 네. 한참을 이동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이 과정을 네. 영상을 남기지 않으면 네. 나 진짜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내 말 안 믿겠구나.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날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놓은 겁니다. 네. 보시죠. 지금은 1시인데요. 내가 여기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요. 도저히 깨어도 안 일어나거든요. 저 지금 땀 보이시죠? 제이야. 자, 여러분들
찍어 놓은 게 두 번입니다. 네. 안 찍어 놓은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실제로 겨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힘이 없어서 이분을 집으로 못 모셔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네. 제가 중요한 일정을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님? 재활이가 며느리 아가가 손주도 못 보기 전에 아니 운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랑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술을 이렇게 먹진 않았겠죠. 아, 네 맞습니다. 저절에서 먹어봤겠지. 저희 판사님이에요. 변호사 2예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고생하는 아들 그 아까 땀방울은 혹시 못 보셨어요? 봤지.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안쓰럽지. 어머니 안쓰러우시다는데요? 안쓰럽지. 근데 어떻게 지가 좋아하는데. 자. 지금 술에 계속 굉장히 저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셨는데 저는 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만큼 큰 게 다 술 덕분입니다. 술 때문에 팬이 생겼을 정도로 네. 저의 술 마시는 네. 모습, 취한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 53개의 영상 업로드했는데 그 중에 네. 26개가 술에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자, 아주 다 조회수 높은 것들이에요.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저에게 순기능을 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이열 씨가 제이 씨를 꼬실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뭐였어요? 술로 꼬시지 않았어요, 제이 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과연 제이열 씨가 제이 씨를 PC방으로 불렀다면? 둘은 과연 제재 커플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강력이 되네요, 이렇게 걱정해서. 오케이. 자, 다음 그러면 최종 발언으로 딱 끝냅시다. 네. 저는 지금도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제일스를 위해서 네. 제일스의 건강을 위해서 끊으라고 네. 하는 거고 네. 저는 술이 나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뭔가 자각을 하고 네. 앞으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스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총회를 자각이 안 된다. 그냥 네. 자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 오케이. 네. 여러분 저도 남자입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길거리에 엎어져 있으면 걱정이 되는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 최종적으로 딱 들었을 때 게임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물론 둘 다 줄여야 되고 적정선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게임을 줄이고 제이랑 같이 술 먹어주면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게임을 줄이고 제이랑 같이 술을 먹어라. 진짜 그 게임 한 시간만 줄여서 제이랑 술을 먹어준다면 네, 그냥 혼자 네. 술 먹을 일이 없어요. 아... 저 뭐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판사님. 네. 서울 성균병원에서 나온 자가진단 테스트 나가시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다 해봤어요. 서로 좋아하니까 서로 좀 봐줘야지. 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또 일부러 제 편을 또 들어주신 거죠? 맞아요. 아들 편을 들면 또. 네, 아니, 그런 것보다 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더 갑작스런 출연 제이였지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네네. 또 재밌게 해주신 저희 엄마한테 또 네. 고맙다는 인사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